자,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는 빈도부사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맞습니까? 빈도부사가 뭔지 설명이 써 있네요. 빈도부사가 뭐래요? 어떤 일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표현하는 어찌시 어찌시는 중학교 올라가면 뭐라고 배운다 했죠? 부사. 예, 맞습니까? 자, 단어의 종류에 따라서 하다시, 일음시, 어떤시 많이 들어봤죠, 애들은. 앞재미시도 많이 들어봤고요. 접속사라는 것도 봤습니다. 자, 오늘 무슨 시? 어찌시 어찌시, 중학교 부사. 버전? 부사, 됐습니까? 어찌시는 말 그대로 어찌 뭐뭐 한다 또는 어찌 어떤 어찌였지. 어찌였지. 어찌씨가 하는 일세 가지예요. 어찌하다를 만들거나 어찌어떤 또는 어찌어찌라는 말을 만들 때 사용되며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고 한다? 부사. 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빠르게 달리다에서 뭐가 어찌씨죠? 어찌 달린다. 빠르게 달리다. 빠르게가 빠르는 어떤 시고요. 빠르게는 어찌씨입니다. 오케이. 매우 추운에서 어찌 추운? 매우 추운. 오케이. 그래서 지금 빠르게 달리다 할때 빠르게는 아까 했던 어찌하다 만드는 예고요. 매우 추운에서 매우는 어찌 어떤 만든다 했어. 어찌 어떤 만드는 예고요. 정말 멋지게 춤춘다 해서 정말. 정말이 멋지게도 어찌신데 정말도 어찌십니다. 어찌 어찌 춤춘다고요? 정말 멋지게. 됐습니까? 이런 종류의 말을 무슨 시? 어찌시 부사. 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사 어찌시 중에는 어떤 일을 어떤 빈도는 얼마나 자주라는 뜻이죠. 얼마나 자주 하는지 표현하는 말들을 뭐라고 부른다? 빈도 부사. 빈도부사라고 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요. 빈도부사의 위치가 어디에 들어가야지 올바르냐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빈도부사의 위치는 양념시 또는 비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에서는 양념시 비동사의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위치하게 뒤에, 되고 하다시가 사용된 문장에서는 하다시 앞에. 앞에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억하기에는 너무 어렵고요. 누가 들어갈 자리가 빈도동사가 들어갈 자리입니까? 나. not이 들어갈 위치가 빈도부사의 위치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해 놓은 거 잠깐 보면요. 지금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식 여기다 not을 넣으면 he isn't happy. 오케이. 여기 들어가죠. 네. 여기 not 집어넣으면 he can't swim. 여기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빈도구사의 위치도 여기란 말이야, 여기. 그래서 비동사와 양념시 뒤. 그 다음에 그는 거기에 간다. he goes there. 여기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He goes, he go. 여기다 아직 not 못 집어넣었나요? he doesn't go there. 그러니까 빈도부사가 들어갈 위치는 여기라고요, 여기. 그래서 여기 설명에 뭐라 했냐? 하다시 앞에 온다 했죠. 하다시 앞에 온다 했죠. 그 다음에 양념식 비동사 뒤에 간다 했습니다. 자, 먼저 빈도부사의 종류를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빈도부사는 빈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부터 낮은 것끼리 순서대로 해놨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항상 Always. always 보통 일반적으로 Usually. usually, 자주, Often. often, 가끔 때때로, Sometimes. sometimes, 절대로, Never. never. 그래서 always가 가장 높은 빈도고요, never가 가장 낮은 빈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빈도부사 위치도 이제 알아두겠습니다.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따라서 빈도부사의 위치가 달라진다 했고요. 그리고 뭐 누가 들어갈 위치가 빈도부사의 위치라고요? Not이 들어갈 위치가 빈도부사의 위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행복합니다. She is happy. 그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She isn't happy. She is not happy. 그렇다면 그녀가 항상 행복합니다라는 표현은 She is always happy. She is always happy. 또는 Always she is happy. 이렇게 해도 됩니다. 문장의 중간에 놓고 싶다면 not이 들어갈 위치. 지금은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니까 She is not happy 하듯이 She is always 그녀가 자주 행복합니다. She is often happy. 오케이. 자, 그 다음 나는 거기에 갑니다. I go there. 난 거기 가지 않습니다. I don't go there.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나는 가끔씩 거기에 갑니다. I sometimes go there. 그래서 여기에 not이 들어가게 되죠. don't가 되면서 그러니까 sometimes의 위치도 go에 앞에 오게 된다. 그 다음 이번엔 양념씨 들어간 문장입니다. 너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 You should do. 그것? It. You should do it. 그럼 여기다 not을 집어넣어서 이런 문장 만들겠습니다. You shouldn't do it. 그렇다면 너는 절대로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Never. 일단 이게 영어로 뭐죠? Never죠. 여기 어디다가 never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알맞은 위치에. You never should do it. 오케이. 틀렸습니다. 너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너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You shouldn't do it. 오케이. 지금 not이 어디 들어갔습니까? Should. 말로 설명해 보세요. 그 should it. Not there. Should 뒤에 갔죠. Should, 네. 그렇다면 너는 그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은 You shouldn't do never it. Not도 넣고 never도 넣으면 무슨 뜻이 되나요? 너는 절대로 그것을 안 해서는 안 된단대요. Not도 넣고 never도 넣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선생님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네요. not이 들어갈 위치라 했습니다. not이 들어갈 위치. You should do it에 not 넣으면 뭐예요? You shouldn't do it. 오케이. 그러면 여기 not이 들어갈 위치에 not을 다시 꺼내고 그 자리에다가 빈도부사를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You should never do it. You shouldn't do it이니까 빈도부사의 위치는 should 뒤겠죠. 그러면 너는 절대로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은 어떻게 하겠다? You should never do it. You should never do it. 오케이.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넌 클라키가 필요해. But you need Clarky. 오케이. 틀렸는데요. 천천히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클라키는 아침에 시끄러운 소리를 냅니다. 클라키 makes a loud noise in the morning. Clarky makes a loud noise in the morning. 그러면 시끄러운 소음을 만든다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뭐라고 물어봅니까? 클라키는 아침에 무엇을 하니? 클라키는 아침에 뭐 하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Clarky make to in the morning? 아닌데요. 선생님이 만든다 시끄러운 소음을 만든다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클라키는 아침에 무엇을 하니가 될 거고요. 걔를 영어로 표현한 건 하다시 포함된 게 궁금하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두 개째 틀리고 있고요. 클라키는 바퀴를 가지고 있습니다. Clarky have wheels. 틀렸고요. 그것은 온방 안을 돌아다닐 거야. 심지어 침대 밑으로도. 다시 보고 하세요. 예, 다시 보고 하셔야 될 것 같네요.